할렐루야. 아멘. 주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움츠려들고 아주 쉽습니다. 저는 김장을 하려고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제일 추운 날씨 속에서 저는 김장을 할 때마다 담당이에요. 제가 배추 씻는 담당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배추를 씻어야 됩니다. 많이 씻죠. 그러니까 그걸 충청도 당진에는 지난데 그 금요일날 계속 그 진흙개비가 내렸습니다. 진흙개비를 다 막고 또 그 다음 담당은 제가 배추머리 자르는 담당입니다. 그래서 배추머리를 다 다듬는 담당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밖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하셨죠? 아멘. 잘한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가장 복된 자리에 오신 겁니다. 잘 믿으시죠? 아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뵙고 싶었어요. 오늘 오시니까 너무나 좋지. 자, 힘차게 마지막 달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고 강단 색도 바뀌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달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삶을 나그네로 비유합니다. 나그네를 부고사전으로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집을 떠나 여행 중인 사람. 집을 떠나 여행 중인 사람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연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나그네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가수 중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 길. 자기는 좀 약간 비관적인 노래를 불렀던 분이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행적을 나그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성경을 표현합니다. 특히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이 갈릴리에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다 거기서 끝나는 이런 여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직선입니다. 직선. 직선. 윤회가 아닙니다. 동그란치가 아니고 직선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인간은 처음과 끝이 되진 하나님. 그 처음과 끝, 이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아멘. 그 계획한 그 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길을 아멘.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펼쳐진 그 길 위에다가 길, 저 길이 있다는 길 위에 잠깐 나왔다가 가는 존재예요. 좀 허무하기도 하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졌습니다. 왔다가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영웅들도 다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도 그 길 위에 잠깐 나왔다가 여러분 큰 대화 드라마라면 드라마의 대형 역할을 감당하고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엊그제 장례를 모셨죠. 대통령, 참 우리 역사 속에서 양길 또 삼길 해가지고 한 시대를 풍부했던 그분이 이제 김종필 그분만 남겨놓고 두 분은 가셨죠. 김종필 그 총리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사는 게 이기는 거야. 그랬다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은 못했지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긴 거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김영삼 대통령 그 일화 가운데 전두환 대통령이 막으니까 그렇죠? 전두환 기차에 내 양심을 막지 못해. 그때 그거에 생각나요. 양심을 막지 못한다. 네가 나를 못 막어. 결국 못 막았죠. 그죠? 이겼습니다. 박해복을 비틀어도 300원 옵니다. 민주화 운동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꺾고대는 못할지 몰라도 분명히 새벽은 온다. 많이 멋진 이야기를 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르게 담겨놓는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는 시간을 실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도 결국은 왔다 갔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왔다가 살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애들만 빼고 아마 50년 후에는 여러분도 이곳에 안 계시죠. 그리고 뒷얘기로 여러분이 살았던 흔적을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왔다가 하지만 흔적은 남기고 갑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본문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신명기는 신명기 전체가 1장으로 34장 되어 있는데 전체 34장 큰 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세 편의 설교. 근데 그것에 오늘 30장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모세가 40년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지 마라.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끝이야. 그래서 모압 땅, 가나안을 맞은편에 있는 모압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가 사실 설교지만 유언과 같은 거예요. 유언의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 앞에 놓고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영감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간절함과 이스라엘 백성들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백성들 그들에 대한 애틋함이 들어있습니다. 부모가 임종에 앞서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할 때 그게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마음에 다가오니까. 저도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님께서 50에 돌아가셨어요. 아,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전날 아버님이 이렇게 주무시기로 하셨어요. 전에는 2시간도 못 주무셨어요. 이 간에 복수가 발이 나빠져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남산맞게 나오셨고 숨을 헐떡이시면서 2시간도 못 주무셨는데 그날은 한 7시간을 주무셨어요. 푹 주무시고 나서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형한테 연락하지 마라. 우리 형님이 그때 이 사우디에 가시겠어요. 사우디에 계신 형님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저한테는 너를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낸다.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걸 아버님 생각도 못하는 걸 알았어요. 농사지로 아버님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형님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형님은 3년 후에 알겠어요. 아버님 장례 모시고 3년 뒤는 다음에 사우디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주가 되었습니다. 상주. 그래서 정말 시골, 이 기독교장의 시골장의 상주를 제가 3년 동안 그 일을 담당하게 됐죠. 야, 그때 유언, 그 유언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여튼 유언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40년 동안 험난한 여행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얼마를 남겨놓지 않고서 아주 그 목표, 목적지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최후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해줄 말도 없어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긴 사막을 여행하면서 백성들은 때로는 배고프다고 때로는 목마르다고 때로는 힘들다고 그렇게 원망을 당하고 있었던 백성들. 거기에 비난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어요. 모세에게 대드는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막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1세대는 60만 명이 되는 1세대는 사막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지금 그 1세대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명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뭘 느꼈을까? 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느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느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명확하게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담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여정이 나그네기를 정리하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사는가 어떻게 너희들이 살 수 있는가를 지금 똑똑하게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똑똑하게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그 앞에 두었나니. 보라, 보라, 나를 주목해라.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생명과 번영과 증거함을 너희 앞에 내놓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는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다. 우리 앞에 놓이는 길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명확하게 두 길이 두어 있다. 두 길. 사는 길, 죽는 길.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사는 길을 설명합니다. 16절.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사는 길 16절을 선포합니다. 자, 사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이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러나 이 그러나죠. 너희가 듣지 않으면 이 길을 간다. 17절 18절 여러분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전달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길이 많이 길지 못할 것이라. 자, 요 두 개가 요 두 말씀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전체에. 예를 들어 여러분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까지 전부 다 쭉 연결되고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나고도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모세는 그 망하는 증거로 하늘과 땅을 증인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맹세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생명과 사망과 법과 절절을 너희 앞에 둡니다. 그러나 너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두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생명을 택하고 여기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모세는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살고자 하면 이것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는데 미지근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분명히 마지못해 아니라 분명히 너는 선택해야 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주께서 약속한 땅에 거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똑같이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신앙은 뭐냐? 신앙은 선택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른 선택할 때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지만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선택하신 겁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항상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래요. 너와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순종하라.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는 원래 개역 성경에는 이번보다 먼저 성경에는 여기 20절에 보니까 20절에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 단어를 20절에는 과거에는 부종하라고 되어있어요. 부종하라. 부종하는 거예요. 붙어있어라. 붙어있어라. 착 달라붙어있어라. 아멘이죠? 아멘. 그러는 거예요. 착 달라붙어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착 달라붙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요거를 신약성경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 안에 거하면. 거하면 붙어있습니다. 붙어있습니다. 붙어있으면 됩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중요한 단어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는 죽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몸을 떠났을 때 거기에는 이제 기근과 흉년이 들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 헤매다가 돼지 먹는 죽도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 붙어 있어요? 착단 붙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택하는 일이라는 이 말이죠. 그런데, 자,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선택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 이 생명의 길이,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밋빛이냐, 장밋빛, 뭐 수단을, 유단을 깔아놓은 그림이냐, 여러분, 환하고 향기로운 길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아주 고속도로처럼 쫙 빨리, 그냥 고장도로처럼 탄탄대로냐, 그런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냐? 만사 형통이냐?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냐?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커다란 병이 어쩌면 만사 형통 병이죠. 만사 형통. 어떤 분이 재미난 말을 하더라고요. 한 형제가 형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만사형통이 무슨 말이야? 물었어요. 동생이 대답합니다. 형이 무슨 말인데? 물었어요. 그랬더니 형이 만사는 형으로 통하는 말이야. 그랬다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스갯소리고요. 과연 우리 예수 믿으면 다 탄탄대로 아스팔트 길을 쫙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세대랑 세상적인 개념으로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이런 생각이 저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냐면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 예수 믿어봐야 별거 아니네. 그게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왜 우리가 이 생명길이라는 걸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야 잘 먹고 잘 살았냐 이 말이죠. 들어가자마자 제 앞에 요단강이 걸려있고 또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있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곳곳마다 여러분 곳곳마다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싸움이 연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만사오케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픕니다. 예수 믿어도 학교에 때는 떨어집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를 합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타고 다니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삽니다.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어디 열심히 예수 믿는데도 안 풀릴 때도 있고 어려움당할 때도 있습니다. 다 잘 되었으면 좋은데 예수 믿는데도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었나? 그겁니다. 우리의 질문 속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별로 나아진 게 없다고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걸 우리만 고민했느냐? 과거에 예레미야도 고민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대화를 할 때는 주께서 의논을 주십니다. 그럼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에게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무슨 가닥이니까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악한 자도 형통합니다. 아, 저 뒤집어놓고 반역한 자가 평안하니 무슨 가닥입니까 하고 예레미야도 고민했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서에도 그랬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태양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문하시며 악인의 자녀보다 의로운 사람을 살피는데도 왜 참정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자 14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내려가시며 다시 잡는 벌레같이 하시나이까? 왜 우리 벌레같이 이렇게 나다 천민 천하게 우리가 그 살게 하시나요? 이게 하박국서의 고민입니다. 왜 하나님 보고만 보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만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그렇게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따지는 하박국과 저 할아버지 때로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속에 살았던 인물들 보면, 인물 다 보시면 정말 그들이 만세형통의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0세 이삭을 얻었고, 그가 죽을 때 물 묻힐 땅이 없어서 해쪽 속에서 땅을 사서 매장했습니다. 이삭의 일생도 생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물 나오면 또 뺏어가고 뺏어가고 뺏어가고, 그리고 자식 둘 낳는데 자식들이 맨날 싸웁니다. 야곱과 에서가 맨날 싸우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는 야곱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날마다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다복한 가정은 아니었죠. 야곱도, 선택받은 야곱도 고난의 일생이었습니다. 도망갔다가 그리고 모슴살이 인연하고 돌아오다가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먹을 걸 줘서 야곱으로 피난가고 그 아내는 애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 시작. 야곱이 바로 이하는데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2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열매에 못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피난과 고통의 시기 많았고 자식들은 맨날 싸우고 세력 다툼 때문에 아들은 배신하고 자기 아내가 아들한테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배신해서 맨발로 여러분 감람산을 눈물로 넘어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40년간 사막 여행과 백성들과 함께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입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리완도 여인왕 나중에 아중에 최고라지만 그는 헤롯의 생일날 목뱀을 당해 참수를 당했습니다. 베드로 천국 연설을 가졌다는 수장 베드로 제자 등의 대장 베드로 했지만 그는 거꾸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도 문벌 좋고 좋은 집안 최고의 학문을 했지만 예수 만난 다음부터 그는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건강도 좋지 못했고 나중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위대한 크리스천들의 삶에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가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 죽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럴 만큼 그도 그분의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가신 길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결코 만세형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불행했느냐? 세상 기준으로 볼 땐 불행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 삶이 불행합니까? 그랬을 때 그들은 결코 불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후회의 삶을 살았느냐? 당신 예수 믿고 후회했느냐? 그러고 물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후회하지 않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들이 선택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세상 기준으로 행복한 길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의 길을 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인터넷에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우리 정사님 한번 올려보시길래 여러분 이게 이 사진 잘 안 나왔죠? 예수 믿는다고 이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눈을 꼬매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꼬맸고 입도 꼬매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당신 예수 믿는다고 했다고 이 아가씨를 꼬맸다고 예수 믿는 거 이유 때문에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행하잖아요. 근데 저 자신에게 물어볼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 불행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나님 믿는 게 참 감사 한 소녀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했다고 저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 것 같죠? 지금 이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IS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차용 말고 참수해도 지금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세상 기준의 만세형통이라고 하면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세상 기준으로 잘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 저도 지금 아마 내가 농심에 있었으면, 농심했으면 적어도 부장 이상은 됐을 거예요. 부장 이상. 왜? 농심은 사람을 잘라낸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받는 사례보다는 훨씬 많이 받습니다. 제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가는 길이, 내가 목회에 가는 길이 불행하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들이 행복한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무슨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가는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다시 그 길을 가겠냐? 저는 다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 어떤 그저를, 어떤 걸 예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면, 불행할 수 있지만 그 자신들에게 당신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어떠냐? 좁다는 것입니다.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7장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 돌아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적고 그들이 협적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많이 가는 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죠. 많이 가는 길이 형통하게 생각하니까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대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바꾸자고 세상 기준에 따라서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불통이고 지들은 형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 신앙들이 생각하는 그 생명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뭐냐? 임마누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게 축복인 아멘. 것이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고,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죽어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 계시면 여전히 나는 영생이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신 그 이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최고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거 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신 속에 그 이상이 주어지는 건 뭐냐? 다 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이상의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집 다 덤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했는데, 아멘.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우리 제자들은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근데 그들 안에 뭐가 내게 있는 건 예수는 있었는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고 은과 금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건강한 것, 돈. 물론 이것도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전부는 결단코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열등의 속에 빠지는 거예요. 뭐를 더 가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안에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더 중요한데 그걸 잃어버리고 남의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열등의 속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잘못되어가지고 추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잘못되면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못 가지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인데,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잘못되고 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맛을 잃는 소금처럼. 우리는 자꾸 무엇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소유하지 못한 것에 부끄러워하고, 소유하지 못한 것에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이 생명과 축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을 여러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 그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러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을 가지 못한 걸 부러워해야지.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돼. 내게 있는 생명이 가진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 주어진 건 덤으로 생각하고 행복할 수,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자, 읽어보시다. 시작. 우리가 이 고배를 제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방으로 여스템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자, 무엇입니까? 거꾸리를 당하고 사방의 여쌤을 당하고 결코 숱한 길이 아니죠? 여러분 거꾸리를 당하고 여러분 쌓이고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건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게 보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장 10절을 가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같으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해. 그 사람 만나면 행복해. 그런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지금 북한의 지하에서 그렇게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유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죽음과 같고 여러분 때로는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오. 가장 큰 축복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애착과 집착을 가지면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고 넉넉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길은 좋은 문이고 좋은 길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렇고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천국은 눈물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이 이 길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 것처럼 그를 의지하라. 그에 붙어 있어라. 작다 나 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물론 과정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택, 이 선택이 여러분 삶의 복된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박국 선자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자, 여러분, 하박국 선자 이런 고백을 시작. 비록 구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애완간에 속도 없어요. 밭에 열매도 안 왔어요. 올해 용사가 망쳤어요. 완전히 흉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난 망해도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그리 안에 할지라도 나는 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고백이 우리 하박한 자의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모세가 놓은 생명의 길이란 말이지. 우리는 너무 겉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순수한 생명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기독교인이 맛을 잃은 기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 오늘 하박권장의 마지막 고백, 여러분 3장 19절에 이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 할렐루야. 아멘. 시편 57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7편.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굴로 들어가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나는 정했습니다. 어떤 상황 오더라도 어떤 결과 오더라도 나는 정했습니다. 나는 찬송하고 나는 노래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때로는 여러분 좋은 걸 주시면 감사하는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 힘든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겨나가고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눈물 닦으신 그날을 바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온 이 길이 목된 길이고 이 길을 자 끝까지 가다 오면 먼 날 여러분 물론 가다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풍성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 풍성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쭉 가다 오면 주님께서 주는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소망이 여러분에게 좋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